오늘은 고려시대 폭군 충혜왕 이야기입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로 시작해볼까요? 충혜왕은 고려 제28대 국왕으로 사신들이 고려사의 영리한 재능을 악소베드를 가까이하고 황음무도한 행동을 하는데 썼다고 기록할 정도로 폭정을 일삼은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악소베는 쉽게 말해 고려시대판 깡패죠.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무레베라 불린 무리입니다. 충혜왕은 권력을 이용해 고려시대 귀족 가문인 권문세족을 압박해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꽤 그럴듯한 정치를 했죠. 다만 그 재정을 백성들을 위해 쓴 게 아닌 충혜왕 자신의 여색사리와 악소베드를 위해 썼다는 게 문제입니다. 충혜왕의 여색사리는 연산군과 맞먹을 정도로 방탕했는데 좀 과장해서 기록에 반이 간음을 했다는 내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충혜왕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충혜왕은 1315년 충수관과 명덕태후 홍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왕정으로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의 친형이기도 하죠. 유능했던 공민왕의 친형이라니 좀 안 믿기네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던 만큼 원나라의 영향을 기반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대사항인 왕위계승 또한 기본적으로 혈통을 중요시하긴 했으나 원나라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냐에 따라 좌지우지되었죠. 충혜왕도 여느 고려왕들처럼 원나라에서 세자 시절을 보내면서 황실에 충성을 보이고 권력자들과 어울리며 지지층을 닦아나갔습니다. 이때 충혜왕이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은 원나라의 승상 엘테무르였습니다. 충혜왕은 엘테무르와 함께 사냥을 나가는가 하면 술잔도 나누며 지지 기반을 끈끈하게 다져나갔죠. 한편 충수광은 세자 충혜왕을 봐줄 틈도 없이 고려 정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권력욕이 강했던 충선왕은 왕위를 내려놨음에도 끊임없이 정사에 관여했고 충선왕의 양자로서 심양왕 자리에 오른 원나라 출신 왕고 또한 충수광의 적이었죠. 참고로 심양왕은 원나라가 고려의 전쟁포로와 유목민이 많이 살던 심양지역을 다스리고자 만든 봉작입니다. 고려와 원나라 사이의 중간지역이었던 심양은 군사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죠. 왕권의 위협을 느낀 충수광은 아버지 충선왕을 비롯한 세력들을 유배시키고 자신의 세력을 늘려가며 꾸역꾸역 권력을 잡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왕고의 세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왕고는 왕이 찬탈의 뜻을 품고 원나라의 영종에게 충수광이 주색에 빠져 정사를 게을리한다는 참소를 올렸습니다. 결국 충수광은 충렬왕과 충선왕이 왕위를 수차례 빼앗겼던 것처럼 원나라로 끌려갔죠. 이건 앞서 말했듯이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애초에 원나라 영종은 왕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양왕은 심양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원나라가 내린 봉자계라고 했는데 이건 명목상 그랬다는 거지 사실상 고려 내의 정쟁을 부추기는 데 사용되었죠. 아무튼 고려의 왕권을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심양왕 왕고는 아예 확실하게 고려를 집어삼키자는 입성책동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왕고의 입성책동은 원나라 내부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더불어 고려의 유능한 정치가였던 이재현의 끝없는 노력으로 무산되고 말았죠. 원나라로 끌려갔던 충수광은 약 5년의 시간을 보내고 고려로 다시 돌아왔으나 계속해서 알력 다툼을 벌이려는 왕고에게 지치고 맙니다. 충수광은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는 식으로 왕고에게 양해할 뜻을 내비쳤지만 한종유를 비롯한 중신들의 극구 반대로 취소되었죠. 이때 당시 고려뿐만 아니라 원나라 황실도 1320년부터 약 12년 동안 7번의 정권교체가 일어날 정도로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충수광이 지쳐있을 때인 1328년에는 태정제가 사망하면서 정권이 무너지고 문종이 지겠던 시기였죠. 여기에 큰 공을 세웠던 엘테무르는 강력한 권력을 쥐어들고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엘테무르와 연이 깊었던 충혜왕도 자연스레 왕권에 가까워졌죠. 이듬해 충혜왕은 쿠빌라이 칸의 핏줄인 덕녕공주와 혼인까지 맺으면서 더욱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충수광은 충혜왕의 성품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왕위를 물려주기 꺼려했지만 원나라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죠. 그렇게 1330년 충혜왕은 고려의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담으로 충혜왕은 즉위식을 위해 고려로 향하던 중 원나라로 돌아가는 충수광과 마주했습니다. 이때 충혜왕은 원나라에서 먹고 자란 탓인지 몽골 유목민식 인사인 호리를 냈죠. 고려의 국왕이 될 사람이 호리를 행하는 것을 본 충수광은 답답해하며 너의 아비와 어미가 고려 사람이거늘 어찌 호리를 행하는가 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일종의 꾸중을 들은 충혜왕은 서글펐던 나머지 눈물을 훔치며 물러났죠. 여차저차 고려에 도착한 충혜왕은 행정조직을 개혁한다던가 화폐로 쓰기 힘들 정도로 가치가 높았던 은병의 통용을 금하고 소은병을 통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내세우며 정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의외로 정치에 총명한 충혜왕이었지만 세자 시절부터 엘테무르와 함께했던 방탕한 생활을 잊지 못했는지 곧 정치보다는 술과 여자 그리고 사냥에 더 큰 시간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강력한 지지층이었던 엘테무르가 사망하자 정적이었던 바얀이 원나라의 실세로 등극합니다. 바얀은 엘테무르와 관련된 세력을 모조리 척결하러 들었고 그 화살은 당연히 충혜왕에게도 날아갔죠. 바얀을 비롯한 새로운 권력층은 충혜왕의 방탕한
오랜 생활을 빌미로 원나라 황제에게 충혜왕의 폐위 요청을 냈습니다. 여기에 반역을 도모한다는 밀고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충혜왕은 고려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폐위되어 원나라로 불려갔고 고려의 왕권은 다시금 충수광에게 돌아갔죠. 원나라로 돌아간 충혜왕은 반란을 꾀한다거나 정치적으로 수를 둘 생각은커녕 여자와 술을 가까이하고 허구한 날 희롱을 하는 등 본능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바야는 충혜왕을 악소배라며 맹렬히 비난함과 동시에 황제에게 충혜왕의 평소 행실이 나빠 수기에 누를 끼치니 아비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보내 올바른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죠. 황제는 바야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충혜왕은 또다시 고려로 보내집니다. 일방적으로 쫓겨난 충혜왕을 본 충수광은 망난이라 칭하며 냉대했죠. 당시 충수광은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권 또한 심양왕 왕고에 계속되는 압박에 허약한 상황이었죠. 건강도 안 좋고 다 질렸는지 충수광은 왕고에게 왕위를 계승하려는 태도를 취했지만 그래도 핏줄을 중요시했는지 1339년 충혜왕에게 왕위를 내린다는 유언과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의 상황은 전왕의 유언이라 할지라도 왕위 계승권은 원나라에게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죠. 충혜왕을 극도로 싫어했던 바야는 유언 소식을 들었음에도 황제에게 전하지 않는가 하면 계속해서 왕고를 고려의 국왕으로 올리려 했습니다. 실제로 충수광이 세상을 떠난 지 약 6개월간 고려의 왕정은 비어있었고요. 이렇듯 왕위가 안정되지 않은 고려의 상황과 더불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충혜왕은 이번엔 진짜 정신을 차리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본능에 충실했습니다. 충혜왕은 유흥을 즐기는 것도 모자라 외삼촌 홍흥의 아내 황씨를 가늠하고 충수광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 중 한 명이었던 수비 권씨까지 범했죠. 심지어 새엄마였던 경화공주에게까지 손을 댔습니다. 경화공주는 충수광의 유언대로 충혜왕이 왕위를 잇는 것에 대해 연애를 베풀어 주었는데 충혜왕은 연애가 끝난과 동시에 경화공주의 침실로 뛰쳐들어가 송명리 등의 아랫사람들을 시켜 저항하는 경화공주의 사지를 묶었죠.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증손녀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경화공주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원나라에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경화공주는 원나라로 가기 위해 말을 사려 했지만 충혜왕은 두려웠는지 아예 말의 거리를 막아버렸죠. 그러자 경화공주는 왕고를 고려 국왕에 앉히려는 세력의 실세였던 조적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조적은 왕고를 고려에 옹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고 곧바로 1천여 명의 군사를 납수어 반란을 일으켰죠. 충혜왕은 직접 말을 타고 활을 쏘며 반격에 나섰고 치열한 결전 끝에 수적으로 우세했던 충혜왕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반란을 평정하고 조적의 목을 친 충혜왕은 기세를 몰아 원나라의 왕위 계승을 요청했죠. 그러나 이미 경화공주를 알아내러 왔던 사신이 숨겨놨던 국세를 들고 경화공주에게 넘겨준 뒤였습니다. 결국 충혜왕은 당대 최고의 권신이자 충혜왕을 극도로 혐오했던 바얀에 의해 원나라로 압송되어 투옥되면서 왕권까지 빼앗길 위험에 처하죠. 그런데 하늘이라도 도운 것인지 바로 다음 달 원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바얀에게 아기를 품은 승상 톡토가 바얀을 축출해내면서 충혜왕은 풀려났고 다시 고려왕위를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거슬릴 게 없었던 충혜왕은 말 그대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신하의 아내를 겁탈한다던가 측근들에게 궁궐이 완성되면 노비로 여기를 채우려 하니 욕먹어 예쁜 여정들을 바치라고 명했죠.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거나 눈에 들어온 여인들을 가늠했다는 기록이 이어집니다. 이렇듯 황음무도한 삶을 사느라 정사를 돌보지 않은 충혜왕은 재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정치에 나서며 실정을 반복했죠. 여자들까지 바쳐가면서 충혜왕을 따랐던 신하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자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충혜왕을 안이꼽게 봤던 이들 중에는 바야의 축출과 동시에 황후의 자리에 올랐던 기왕후 기씨 가문도 있었는데 기씨 가문은 고려의 왕좌를 차지하자는 생각으로 충혜왕을 떠난 신하들을 모아 또 한 번 입성책동을 일으키게 되죠. 기씨 가문의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결국 충혜왕은 원나라에서 보내진 사신에게 구타를 당하고 유배까지 보내집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다른 나라의 사신에게 구타를 당했지만 그 누구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고 유배길마저 원나라의 사신들만 있을 뿐 고려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구타를 당한 채 끌려가던 충혜왕은 1344년 30살의 나이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고려시대의 폭군 충혜왕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